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정부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배터리 정보 공개와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제작사에 권고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긴급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